심지어 이 중에 새 필지는 제가 안 팔고 가져가려고 그래요. 일단 자산 가치가 당연히 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나중에 제 집을 짓고 여기 실제로 살고 싶어요. 땅이 너무 희소합니다. 지평역은 차로 3분 거리입니다. 그 용문역은 차로 5분 거리. 아스팔트 포장 이거 뭐 하다 만 건가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8점 갑니다. 8점. 아. 중요한 건 배달이 된다. 짜장면 불지 않고. 네, 불지 않고. 네. 7점 갈까요? 아, 이거 소나무 냄새인가요 지금? 약간 소나무 냄새. 아예 산일 때부터 매입을 하셨어요. 5년 동안 보고 다니신 분인데. 근데 저희 땅을 보고 일주일 동안 뭐 토목 교수님, 뭐 풍수 교수님 뭐 이렇게 다 불러오셨나 봐요. 여긴 정말 좋다. 입지가 정말 좋다. 이 정도만 해도 아주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를 직접 지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땅 매입부터 해서 네, 개발까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만화에서 보는 뭐 팔괘진 막 그런 느낌? 이 레이더 차트라고 하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고 다른 데에서 이렇게 사실 임장 간다 그러면은 최고의 우와 막 이것만 하잖아. 너무 예뻐 이것만 하잖아. 근데 우리는 조금 있어 보이게 이걸 콕콕 찍어가면서. 네. 근데 이거 찍으셔도 최고일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무슨 자신감이지? 알겠습니다. 한번 네. 어떻게 될지 어떤 모양이 나올지 한번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제 소음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아까 세서... 비행기 소리가 네? 어디서 갑자기 잡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세 소리 정도. 솔직하게 미리 제가 근데 없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헬기장에 가까운 데 있긴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간혹 가다 들린 정도고. 자, 조용합니다 여기는. 조용합니다. 네. 오케이. 소음 8점. 8점이요? 네. 조용하지 않나요? 네. 8점 좋은 건데. 아, 좋은 거예요? 이게. 저한테 최고점이 8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경사가 좀 있어요. 경사. 네, 이거는 네. 부정할 수 없겠지. 이게 평균치를 어디에 두시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이제 평지라는 개념에선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경사각이 차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양평에 워낙 고바이 샌드들이 많잖아요. 네. 그랬을 때 눈 내린 날도 갈 수 있냐 없냐. 저는 눈 내린 날 갈 수 있으면 그래도 경사가 완만하다라고 저는 표현하게 돼요. 제 입장에서. 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올 때 보면 네. 경사가 거의 없었어요. 네네. 네. 여기 조금 있다고 보는 거는 네. 완만한 건가요? 여기는 완만하죠. 아 그래요? 양평치고? 양평치고. 아 몇 점? 저는 객관적으로 네. 7점이나 8점? 아 이유가 있긴 합니다. 네 이유. 왜냐면은 사실 이 땅을 처음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을 때 여기에 가장 난제 중 하나가 경사도가 센 거긴 했어요. 이 네네. 가로는 긴데 세로 길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 단지를 보면은 계단 그 집이랑 혹시 집도 나오게 되면 아시겠지만 집이랑 마당이랑 단을 뒀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단을 죽였고 도로 경사도 자체는 좀 완만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부를 저희는 볼 때 네. 저는 이걸 좀 싫어해요. 아, 이 네. 아스팔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 이거 뭐 하다 네. 만 건가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진입로 자체가 안 돼 있는데 네. 저희 마을만 갑자기 아스콘 포장을 덩그러니 하기가. 그러면 좋아. 여기 네.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거는. 이거요? 네. 아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한 거죠. 안전 횡수인데 네. 아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단을 높인다거나 네네. 여기 보행자 통로를 좀 둔다던가. 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여기 15세대밖에 없는데 네. 여기 보행을 하는 공간을 원할 거냐 네. 아니면 도로를 차가 교차되게끔 더 넓게 쓰고 싶을 거냐. 알겠습니다. 내부는 우리가 이제 타협을 해서 몇 네. 점으로 할까요? 아 제가 매겨보는 건가요? 한번 매기면 제가 깎을게요. 그러면 아 깎으실 거면 높게 부르고 네. 좀 보완할 걸 생각해서 한 6점? 아 6점? 저도 네. 괜찮습니다. 6점 저도 네. 동의합니다. 근데 내부에는 도로밖에 포함이 안 되나요? 저희가 이렇게 되게 아름답게 소나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아 그러면은 점수 높아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자, 좀 얘기해보세요. 그럼 소나무에 대해서 네, 조금 어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줄이 안 쳐져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소나무들을 그대로 살려서 토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줄이 맺어져 있는 것들은 어떤 개발 현장들은 사실은 경제적인 걸 생각해서 효율성을 생각해서 그냥 베어버리고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 분떠서 이렇게 조경처럼 다 심은 겁니다. 마을마다 곳곳마다. 아 이런 거 좋네. 이거 가치가 얼마나 큰데요. 네. 저는 이런 거를 배고 싶지가 않았고 네.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가 송현리라는 동네예요. 네. 소나무 송자를 쓰고 있고 또 저희 제가 개발하는 이 단지의 마을 이름은 피노밸리거든요. 그래서 피노가
아, 프랑스어로 소나무이기 때문에 딱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마을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 가치를 그대로 살리려고 저희가 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내부를 가치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올라가요. 그러면 잠깐만 그럼 내부 아 7점 가져. 참고로 저 소나무 가치가 1억 이상이 됩니다. 땅값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에이 설마. 이거는 근데 제가 소나무 전문가 아니라서 제 피셜은 아니고 네. 반 정도가 기본적으로 죽는데요. 옮기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근데 저도 이제 최대한 안 죽이고 싶어서 그 아난티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리조트. 그거 하셨던 분한테 의뢰해서 했어요. 비싼 돈 주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그 나무는 진짜 뭐 1억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나무들도 있어요. 아, 이 중에 1억짜리가 있다. 네. 그거를 살리고 간다. 아, 네. 8점 갑니다, 8점. 아. 야, 주변에 무슨 개발 호재가 있나요? 아, 주변에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사실 그, 양평 전반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것 중 하나가 사실 도로교통망인 것 같아요.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이미 너무 핫하잖아요. 근데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개통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은 저는 양평 읍을 중심으로 동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종면이나 양서면 이 두 분만 인기 많거든요. 거기에 오는 시간이 한 40분. 많이 막히면 사실 거기에도 이제 양수리 그 두물머리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1시간 반 이렇게 걸립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그쪽 서쪽은 사실 큰 영향이 없고 이 양평역에 떨어지니까 그 주변 양평읍 주변을 해서 동쪽 그게 가장 큰 호재가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네.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수혜를 입는다. 그렇죠. 여기가 지평 면소재지랑 지평 역이랑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동네라서 개발 호재가 생겼을 때 덤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사실상 양평 동쪽 그중에서도 면소재지랑 가까운 동네들 그리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양평 서쪽이랑 옥천 이쪽 라인은 이미 좀 비싸져가지고 가격이 막 큰 변동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양평의 동쪽 단월면, 지평면, 청운면 이쪽은 가격이 좀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워낙 평가절하 돼가지고 저는 이게 양평 전방위적인 거니까 너무 여기만 딱 몰입돼서 맞아요. 말하기는 어렵고 네, 맞아요. 6점? 6점? 네. 아, 조금 보수적이네요. 네. 이거 제가 매긴 거 아닙니다. 6점. 네. 녹지. 아, 녹지는 저희가 네. 자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앞에 초록빛이 환하잖아요. 아. 지금 여기 앞에 나무들이 소나무랑 잣나무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푸른 녹지 공간을 저희가 조망으로 둘 수가 있고 이게 조망 녹지가 다 해당되는데 네. 또 마을 내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나무를 살려가면서 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소나무 냄새인가요 지금? 약간 소나무 냄새인가요? 맞나 이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떤 개발을 한 마을보다들도 훨씬 저희가 훨씬 좋다. 그거는 저도 조금 느낍니다. 지금 전면에 소나무가 쫙 있어요. 제가 이제 녹지를 따질 때 또 하나 따지는 게 뭐냐면 네. 이 근처에 공원이나 아~ 실제로 이제 레포츠 네.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데가 있느냐. 여기 바로 앞에 실제로 저희 1차 분양 받아서 입주하신 분들이 걸어서 가시는 레포츠 공원이 바로 300m, 400m 내에 있습니다. 아, 저쪽에? 네. 저 아래? 저희 능선 기준으로 저희는 송현리, 반대편은 월산리인데 그 옆에 미리네 리조트라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유명한? 네, 그 유명한. 네. 파3 골프장도 있고 네, 네. 승마장 이제 철수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겨울엔 눈썰매장, 실외 골프장 연습할 곳도 있고 수련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아, 찜질방. 그러니까 거기를 그렇구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있죠. 걸어서 가시기에는 사실상 네. 능선 넘는다고 하면 좀 그렇고 차로 가도 한 2, 3분이면 갑니다. 아, 차로 네. 이렇게 돌아서? 네네. 아, 차로 2, 3분이면 진짜 괜찮네요. 이거 녹지 제가 매길게요. 이거 8점입니다. 네. 혐오시설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있나요? 혐오시설 없습니다. 들어올 공간도 없어요. 살짝 계곡처럼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피노밸리. 아. 계곡스러워서 그런데 여기 주변에 우사가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축사도 없고. 네, 축사도 없고. 하나 있다면, 그냥 어차피 오픈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네. 저기 관리되고 있는 묘가 저희 마을 바로 밖에 있긴 해요. 아, 저거, 저거. 네네. 네.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향에는 미치지 네. 않아요. 네. 어? 근데 택배 들어오고 있어요. 어? 배송, 배송. 아, 배송 서비스 가능하다. 배송 서비스 가능하다. 아, 네. 이건 뭐죠? 아, 요거는 네. 월세를 놓고 네. 지내시던 집이었는데, 네. 지금 사실 누가 안 살고 있고 관리를 잘 못하고 계세요. 약간 혐오 좀. 아, 그래요? 아, 저거까지 포함된다면. 저는 사실 네. 이 묘보다 네. 저게 좀 더 걸립니다.
요는 어디든 네. 다 있거든요, 사실. 그냥 옛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아, 옛집이다. 어차피 여기서 네. 보면 또 지붕만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들어오는 길에 네. 저런 옛집들이 꽤 많거든요. 네네. 7점 갈까요? 하나, 저거 하나 때문에 제가 네. 과감하게 매깁니다. 배송 지금, 네, 네 배송 지금. 양평 기준으로 좀 묻고 싶어요. 네. 진짜 안 들어가는 데가 있긴 하나 싶긴 한데, 저희 동네는 배송 말고, 그럼 배달이 옵니다. 아. 아, 배달 괜찮네. 네, 짜장면 치킨 배달 옵니다. 아, 아까 네. 읍내에서? 네. 어, 지평역도에서 가깝고, 어. 용문도 사실 여기 그 3권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배송은 지금, 그러니까 새벽 배송까지는 무리고, 저런 일반 배송은 오고, 네. 중요한 건 배달이 된다. 네, 배달이 된다. 어, 이거는 좋네요. 네. 식지 않고 온다. 짜장면 불지 않고 온다. 네, 불지 않고 네. 온다. 한 8점? 8점. 아, 네. 좀, 뭐 좋아요. 저도 이건. 네. 양평이 워낙 좀 열악하니까 사실 양평 네. 배달 안 오는 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응급 가겠습니다. 응급. 아, 응급. 아, 응급은 근데 저희 피노밸리의 특수성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양평 전반적으로 사실 양평에서 가장 맞아요, 어려워하는 맞아요, 게 병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도 병원 때문에 항상 이제 고민이 많으신데 맞아요. 양평역 주변에 살지 않는 이상은 맞다. 조금 네. 네, 그게 막 좋은 편은 아니다. 차로 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여기서 차로 20분? 네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조사할 때 30분 이내면은 아. 괜찮게 보거든요. 오. 네. 네. 좀 후하게 줍니다. 왜냐하면 요즘 응급실 뺑뺑이도 많고 사실 서울 살아도 네. 접근성이 어려워요. 저는 한 7점. 아, 7점. 괜찮습니다. 네. 야, 일단은 궁금한 게 네. 교육이 이게 제가 이제 체크를 해놓긴 했지만 네. 교육을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8학군 이런 걸 기대하고 오시는 거는 어렵죠. 네. 대신에 양평에 만약에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오신다라고 네. 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한 두 가지 정도 네. 생각해 볼 만한데 일단 첫 번째가 농어촌 특별전형. 네. 이거 실제로 뭔가 대학을 좀 유리하게 가고 싶다.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좀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그 고등학교 이런 입시 전에는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 어떠냐는 거죠. 아, 학교요? 초등학교가 있으면 돼요. 아, 네. 있습니다. 반경 1.3km 이내 아, 초, 중, 고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픽업을 해야겠네요. 걸어가면 20분 걸리거든요. 너무 멀잖아요. 초등학생 때 어느 정도 걸어가셨어요? 저 20분 걸어갔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럼 만약에 자녀가 네. 있다 그러면 네. 여기서 키울 수 있느냐? 키울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저는 통해서. 픽업을 해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네. 네. 교육 여건은 그닥 저는 네, 물음표입니다, 사실은. 네. 네. 아, 한 6점 정도 되겠습니다. 6점. 네. 아, 6점이면 네. 후하다고. 네. 자,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이제 조망, 향. 지금 가르치는 네. 방향이 대각선이라고 한다면 남서향이고요. 아, 남서향. 네, 여기 땅은 정남향. 오, 이렇게 정남향? 네, 정남향. 그리고 이쪽 방향이 서향. 저희 마을 단지의 향과 조망. 그래서 저는 정말 특급이다. 산에 조금 가려서 네. 남향을 조금 짧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네. 사진 자료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가 네. 여기 땅을 매입할 때도 네. 눈 오고 나서 바로 다음날 왔거든요. 그 평지 길 있잖아요. 거기는 눈이 쌓여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자연 일조량으로 바로 다음날 눈이 다 녹아있었어요. 여기가 해를 못 받을 정도면은 딴 데도 다 못 받는다. 해가 떠서 지는 그 서양의 석양도 되게 예쁜 동네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네. 지금 시간이 2시 반인데 네. 흐려요. 날씨가 흐려서 네. 저희는 이제 소나무 스카이라인이 너무 예쁩니다. 아... 진짜 딱 주의 깊게 보시면 이게 되게 마음이 평온해져요. 푸릇푸릇할 때 와보면 진짜 예쁘겠네요. 겨울에도 예쁘고요. 눈이 여기 착 내리면 진짜 예쁘겠네요. 저 산 줄기들이 보이는 그 기운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참 좋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1차 분양 때 입주하신 분이 그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사실 5년 동안 땅을 보고 다니셨대요. 근데 저희 땅을 보고 일주일 동안 뭐 토목 교수님, 뭐 풍수 교수님 뭐 이렇게 다 불러오셨나 봐요. 근데 보시더니 이제 여긴 정말 좋다. 입지가 정말 좋다. 저분은 지금은 토목이 일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입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일부 돼 있는데 아예 산일 때부터 매입을 하셨어요. 5년 동안 보고 다니신 분인데 되게 이 풍수적인 거나 기운적인 거나 혹은 이 땅이 갖고 있는 토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망, 향, 8점 갑니다. 8점이요? 네. 아, 그 8점이 만점이구나. 네. 거의 8점이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공기질은 어떤가요? 공기질은 오히려 직접 평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일단 대지가 2,800평이에요. 전체 필지가. 그 중에 15세대, 저희는 이제 200평씩 나눠 놨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타이니하게 가는 게 유행이잖아요. 작게 작게. 그래서 일부 필지만 100평씩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많아봤자 17필지. 뭐 엄청나게 막 공기가 저해되거나 그럴 일도 없을 것 같고, 이 자연적인 것도 유지될 것 같고, 심지어 이 중에 새 필지는 제가 안 팔고 가져가려고 그래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자산 가치가 당연히 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재에 의해서. 두 번째는 저도 갖고 있다가 지금은 제가 여기에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저도 나중에 제 집을 짓고 여기 실제로 살고 싶어요. 땅이 너무 희소합니다. 이런 땅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진작에 고민을 해봤어요. 네. 왜냐면 제가 고객분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약속하세요. 이거 내가 여기 살고 싶다고 진짜로? 네, 진짜 약속합니다. 아, 네. 없기만 해봐. 나중에 구독자분께서 네. 입주하시게 되면 네.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네. 아, 없기만 해봐. 네. 진짜. 대기 질 저는 좋습니다. 8점인가요? 네. 자, 생활 인프라, 아까 네. 생활 인프라하고 대형 인프라를 좀 나눠봐야 돼요. 네. 편의점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도보로 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힘들죠. 하고요. 네. 차로 1분, 2분 정도 가면은 그거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도보로 네.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도보로 네. 가야지 제가 생활 인프라라고 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니야, 5점 되게. 저도 전원주택을 꽤 많이 봤지만 자연이렇게 네. 우거진데 편의점에 아. 걸어갈 수 있다? 이게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니까요. 아, 정말요?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편의점 갖고 데리고 오세요. 그럼 편의점 데리고 오세요. 좀 있으면 드론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네. 죄송합니다. 편의점 생활 인프라 5점. 네, 5점. 네. 대형 인프라는 솔직히 여기서 대형 인프라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읍내와의 거리. 이제 양평 단위에서 뭐 한 몇백 평 정도 되는 대형 마트들이 차로 한 5분 이내 정도, 5분에서 8분 사이 정도면 갑니다. 대형 마트 있고 그 주변에 또 뭐 있나요? 그 주변에 이제 생활권들이 굉장히 많죠. 네. 뭐 일반 뭐 병의원 이런 것들 조금. 병의원. 는 한 열 몇 개가 네. 엄청 많아요. 양평에서 전원 생활 안 한다면 모를까. 양평에서 전원 생활 하신다면 진짜 8점이다. 8점? 네. 좋습니다. 왜냐면 그 대형 인프라는 어차피 차 타고 간다고 그렇게 매겨요, 제가. 네네. 네. 생활 대형... 인프라에 혹시 네. 높이고 싶어서 그런데.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자꾸 왜 그러세요. 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교통 남았는데 네. 이건 아까 얘기가 거의 다 했어요. 그런 호재들이 있다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여기서 이제 바로 빠질 수 있는 IC가 있느냐? 10분 안에 네. 빠질 수 있는 IC는 없어요. 15분은 가야 돼요. 여기서 차로 5분 거리에 그 용문시의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네. 광역 버스가 와요. 오, 빨간 버스. 네, 네. 잠실까지 한 번에 오.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평역은 차로 3분 거리입니다. 그 용문역은 차로 5분 거리. 용문역에서 기차로 청량역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철도가 더 좋네요. 근데 약간 그 IC 이쪽은 조금 빠지지만 네.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합니다. 네. 네. 서울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왔다 갔다 이동도 네네. 하시고 약속도 있으시고 하면은 이렇게 교통이 낙후되면 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대중교통 가까운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 왜냐면 술 먹고 오니까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네. 차로 간다면 일단 IC는 15분은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8점 드립니다. 와. 이거는 네, 지하철이 철도가 너무 가깝다. 저는 정리가 다 끝났는데요. 저 앞에 가서 저희 풍경이 너무 좋거든요. 저 앞에 가서 우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네. 지금 표시한 게 이렇게 됐어요. 이걸 직접 그려보실래요? 아, 네. 네. 지금 포커스가 안 맞나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아주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오늘 입지 분석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여기를 개발하셨으니까 네. 제가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피노밸리 현장 지금 2차 분양 사실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홍보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은 정말 예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소나무들을 되게 잘 살려가면서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혹시 전원주택을 찾거나 좋은 땅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현장 와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많은 팁들도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양평 쪽에서라면 1억대 전원주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 네. 1억대가 가능한 지역과 왔을 때 입지적으로 괜찮은 지역이 있습니다. 있다고요? 네.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거기? 네, 거기 네. 가서 제가 모듈러 주택. 오, 네. 요즘 핫하다는. 요즘 좀, 핫하다는. 네. 네. 그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영광입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하나, 둘, 셋. 주거독립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